여기 있다. 이것도 먹어. 아 이뻐. 천천히 많이 먹어. 에이 그래. 우리 댕댕이들은 눈 떴나? 어디 보자. 우리 댕댕이들. 아이고. 댕댕이들 아직 눈 아직 안 떴네. 귀여운 것들 서로 껴안고 자고 있어. 오구오구오구오구오구. 그래 그래 귀여운 것들. 아이고 귀여워. 너무 귀여워. 미치겠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어 할 정도로. 냄새도 되게 좋아. 애기 냄새, 우유 냄새가 나요 막. 그리고 뭐랄까 해봐. 코 막 안 뽀뽀해주고 싶어. 어쩜 좋아. 두더지 같아 엉덩이 봐. 엄마 찌찌찼나 보대. 에휴 파고 추워서인가. 일단 눈을 좀 가려야 돼. 눈 좀 가려줄게. 미안하다. 영태는 황태. 그런 다음에 이거를 딱 이렇게. 아 이거는 왜 육수 끓일 때 쓰면 돼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요. 설마. 와 이건 사람이 먹어도 되는데. 이건 저 조금 먹어도 맛있겠죠. 고소해. 이거 술 한 잔데요. 아 오늘은 저기에 보면요 우리 댕댕이들 놀이터 만들려고 굴색기 부렸어요. 위에다가 횟수도 치고 거기다가 아담하게 쉼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큰맘 먹고 굴색기 부렸어요. 임시 애들을 밑에 내려놨어요. 위에 굴색기 일하고 있어서 잠깐 내려놨어요. 하나야 이거 먹을래? 얘 이제 목줄 풀어줄 거예요. 저희 공사 끝나면 목줄 풀어주고 헬스 치고 놀고 같이 재밌게 뛰어다닐 거예요. 먹을래? 맛있어? 오빠도 맛있다. 아유 눈곱 뜬 거 봐. 이따 오빠 눈곱 떼어줄게. 잘 먹네. 엄청 잘 먹어요. 저도 잘 먹고. 나온 게 맛있네 이거. 오빠님 먹고 너님 먹고. 자 오늘은 황태 애들 먹는 날이에요. 와 잘 익었네. 오! 한 마리 줘야겠다. 산모는요, 한 마리 파다 줘야겠어요. 와, 이건 진짜 진국인데, 사람이 먹어도 되는? 우리 산모를 한번 갖다 줄게요. 산모야! 아이고, 그려. 우리 집도 공사하고 있어. 공사 끝나면은 집 멋지게 해줄게. 자, 어디다 줄까? 여기다 줄까? 자, 먹어봐. 맛있지? 맛있죠? 와 환장하게 먹네. 엄청 잘 먹어. 와 얘네가 황태를 좋아하는구나. 천천히 먹어. 와 엄청 잘 먹어요. 야 한입 그냥 순삭. 야 좀 천천히 먹으면 안 되니? 얘 비싼 거야. 천천히 먹어. 아이고 아니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네. 정말 잘 먹어요. 와 이거 먹으면 야, 젖도 잘 나오고 영양 너한테 엄청 풍부한 그런 음식이래. 절대 소금간 안 했어요. 그래야지 애들이 뭐랄까 몸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간을 하면 안 된대요. 너무 잘 먹네. 야, 금방 다 먹었다 야.
근데 국물 너무 넘어졌나? 거기에 물들 국물 들어가겠다. 먼저 국물 먼저 마셔. 어, 산모야. 야, 잠수하지 말고 마시라고. 아니, 빨아먹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어, 그렇지. 잘했어. 그래,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야, 맑게 잘 알아듣, 야, 알아듣는다. 너 똑똑하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아이뻐. 잘했어. 그래, 그렇게 빨아먹는 거야. 혓바닥으로 날려, 날려, 날려. 잘 먹네.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 기다려봐. 오빠 사료 줄게, 야. 사료 말아먹자. 너도 왠지 밥 말아먹고 좋아할 거야. 여기다가, 어, 이렇게 밥 말아먹자. 짜자자자. 됐다. 이렇게 해서 말아먹으면 영양가 더 좋을 거야. 맞지? 맛있지? 응, 사료 그거 먹어봐. 맛있지? 야, 뭐든지 국물은 밥 말아먹어야지 제맛이야. 어떻게 김치 좀 줘? 잘 먹는다. 그치. 살짝 미지근하게 해서 먹으면 좋아. 많이 먹고 애들 젖 좀 많이 줘. 알았지? 많이 먹어 산모야. 아이뻐 착해라.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어? 짐작이 왔을 고생 안 하잖아. 어, 왜 안 와가지고 개고생을 하니? 개고생을 해. 이렇게 왔으니까 어? 고생 안 하잖아. 에이, 오빠 말했잖아. 오빠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치? 그래, 천천히 많이 먹어. 뭐 하시나? 아이고, 우리 댕댕이들. 아이고, 우리 꼬머리들. 야, 꼬머리들 눈 다 떴어. 아이고, 아이고, 야, 애기들 젖도 많이 먹여. 그래, 빨리빨리 클 거 아니니. 그래, 알았어. 애도 죽겠다. 지금 덥, 이거, 이거 눈 좀 닫자, 야. 고맙다고 빨아준 거 손 오빠. 때깔이 좋아졌네. 때깔이 좋아졌어. 우리 산모가, 어? 산모야, 어, 좀 때깔이 이렇게 좋아졌어. 잘 먹으니까 털도 예쁘네요. 털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산모가 아주 그냥 집순이가 됐어요. 집순이. 너 유기견 맞니? 유기견 맞아? 어쩜 이렇게 순해졌어? 응? 에이, 누가 알면 너랑 한 몇 년 사는, 살았던 사람 사이인 줄 알겠어. 아이고, 솔잎 들어갈라. 문 닫아놨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산아. 벌써 혓바닥이 아주 침 질질리고 그냥. 어? 그러고 있어요. 응? 벌써 그렇게 침이 질질 흘려요? 이거 볼래? 맛있어 보이지? 이거 고급 요리야. 자. 많이 먹어. 뭐 황태고기라는가? 황태. 많이 먹어. 숨기지 말고. 또 왜 숨기? 그래, 오늘은 먹어 다. 이거 먹어도 돼. 어, 뼈가 다 으스러져 가지고 그냥 먹어도 돼. 야, 웬일이야? 오늘은 땅이 안, 코 안 박아요. 안 숨기네. 어제 가족들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밥 잘 먹어요. 에이구. 그거 바가지야. 응. 그거 먹던 거 먹어. 자, 그 다음 흰돌이. 쟤는 뭐? 쟤는 착 올라가는 걸 저렇게 좋아해? 어? 또 언제 올라갔어 여기를? 야, 니가 무슨 호랑이니? 야, 이 흰돌이가요 아주 그냥 영리해요. 너가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있구나, 야. 어? 이거 먹고 싶으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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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려와. 내려와, 니가 먹지. 응. 뭐, 못 내려와? 오, 그래. 자, 많이 먹어라. 힘들어, 많이 먹어. 어. 아이고, 잘 먹네, 흰돌이도. 응? 그렇게 맛있어? 아, 어, 이게 초림문. 밥 먹으러 갔는데, 임시 집이에요. 아, 우리 댕댕이들. 얘, 얘가 이름 뭐라 했죠? 꿀꿀꿀이? 블레? 제일 큰 애가 그나마? 걔 새끼다. 안녕. 토토 이리 와. 우리 토토. 토토는 제가 키웠던 토토인데요. 우리 형님한테 입양했어요. 너무 예쁘게 키워주셔가지고. 아유, 손. 잘 컸네. 토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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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가 나한테 오려고 그랬다.
그럼 얘네가 지금 형제자매 어떻게 된 거지? 틀려요? 예, 엄마 아빠 틀려요. 아, 엄마 아빠 틀려요? 그리고 둘이 안 싸고 잘 있네. 얘가 7개월 됐고 얘가 얘 7개월? 얘는요? 2개월. 2개월. 어때 근데 제 우리 멍멍이나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안 물어요? 잘 누... 아, 적응이 좀 자유로운 애들인가 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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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놀아. 이건 진짜 시장에 맞추라고. 어머니 이거 된장 이거 진짜 딴 것인 것 같은데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야. 밥을 잘 먹어야 돼. 오늘 저 통나무 집 올리시려면 통도 터지면 좋아 그냥. 내가 불쌍하게 보는 건데. 아 진짜 밥 너무 맛있게 먹고 왔어요. 된장찌 얼마나 맛있는지. 아 어머니 음식 솜씨 부러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바로 또 가서 아연 각간 사왔는데요. 이걸로 뼈대 잡을 거예요. 얼른 용접을 해서 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네. 용접기 용접기. 아, 자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제 산골 남자 방갈로 도면이에요. 아, 창문 그쪽 이 가운데. 많이 컸네. 우르르 크네요 진짜. 와 눈 떴어 눈 떴어. 어쩜 좋아. 아이고 눈 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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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들아 작가님이야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어미야. 3분 잠깐만 저기 엄마 옆에 나와주시고 우리 작가님한테 인사 좀 해달래 얘들아. 어 작가님 안녕하세요. 너희들 구출하신 분이야 얘들아. 어 아유 귀여워. 오는 거 봐. 와, 아 이뻐, 아 이뻐. 엄마 찌찌 빨아본 거야? 찌찌로 쭉쭉 들어가네, 쭉쭉 들어간다. 저거 뭐 묻었네요. 아, 이거나. 어, 찌찌 먹는 거 봐. 엄마 옆에 가면 저기 찌찌 먹네, 바로. 찌찌를 찾아줘. 찌찌를 찾아. 찌찌를 찾아주세요. 찌찌 찌찌. 어, 또 나오는데 쟤도? 먹고 싶은지? 밥 먹고 싶어? 밥 먹고 싶어 나오는 거야? 여기 따뜻하니까 애들이 잘 있네. 그치? 네. 애들이 안 떠네. 돗자리 적게 해서 주니까 안 떨어 안 떨어. 엄마한테 가고 싶어서 얘 한 번 또 오네. 엄마 찾아봐. 엄마한테 가봐. 엄마 얘기, 엄마 찌찌. 형아 나도 저 혼자 먹지 뭐 이러는 것 같아. 잘 먹어. 잘 찾아 먹어. 잘 찾아 먹자. 응. 톡 찾아졌네 혼자. 얘가 작은 애잖아. 예, 작은 애를 많이 먹여야겠어요. 아유, 진짜 너희들 작가님 아니었으면. 어, 쟤네 봐, 안 해봐. 꼬물꼬물꼬물이들. 꼬물이들 세 마리 모이는 거 봐. 꼬물이들아. 저희들 구해줘서 고마워요. 얘 봐, 얘는 어떻게 왜 이래? 아, 얘 밑에 들어갔네 또. 자리 찾아서. 자리 찾아서. 많이 컸죠? 너무 많이 컸어요. 이름 지어지겠는데 얼른. 꼬물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꼬물이에요? 네. 아 진짜 얘네들 작가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꼬물이 아이고. 깔아주니까 그치 깔아주니까 엄마가 나와서도 그 위에 올라가서 좋아요. 이제 펜스면 얼른 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또 산모 아침 가
같이 좀 줘야지. 저 나오지. 어? 얘, 얘 왜 나왔어? 야, 너 언제 나왔어? 꼬마네, 너도 먹으려고. 야, 밥 먹으러 나왔니? 아가야. 아, 두더지 뭐야. 아니, 일로와봐, 놀라봐. 어, 엄마 진짜 눈 떠가지고 이렇게. 어? 야, 이 꼬질꼬질하게, 어? 야, 입에다 뭔 흔들기 같은 거 붙이고 다녀. 엄마 좀 빨아줘라. 좀 빨아줘봐, 얘. 어, 그래, 좀 빨아줘봐. 살씨 좀 시켜봐. 응? 꼬물아, 너 그 얌전 모드니? 얘가 1번이야, 1번. 얘가 처음으로 밖에 나온 애인데,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올 것 같아. 얘 맞들렸어, 너. 들어가. 이 새끼들. 아, 어디. 아, 짐 사 좀 하지, 이놈들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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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댕댕이 오형제. 오형제. 반갑다. 아침 치즈 먹고 또 활동하자, 얘들아. 에휴, 방에서만 놀지 말고 나와 놀아, 이놈들아. 야, 너는 왜 팔라당 눕니? 애들이 어쩜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누가 먼저 나올래? 누가 나올래? 누가 나오냐? 응, 누가 나올겨? 누가 나올려? 엄마가요, 아주 그냥, 엄마가 아주 그냥 이쁘게, 이쁘게, 어? 애들을 잘 키워놔가지고 그냥, 어? 댕댕아, 뭐라는 거니? 으르렁거려.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오빠한테 뽀뽀해. 왼쪽 누룽, 누룽, 누룽 있고, 배는 하얗고. 너는 왜 자꾸 오빠한테 뽀뽀하고 그러니? 아싸, 맘마 줄게. 기다려봐. 맘마 먹자. 자, 맘마 먹자. 맛있는 뼈다귀. 사골 뼈다귀다. 아이고, 우리 댕댕이도 나왔어. 엄마 먹는 거, 너 왜, 거축, 어, 국물 먹으려고? 맛있게 많이 먹어. 아유, 물고 가는겨. 아유, 댕댕이가 버스 나왔어요. 눈 떴다고 그냥 버스 나온 거 봐. 댕댕아, 엄마 맘마 먹는 거 처음 보자. 엄마 맘마 먹는 거 처음 봐. 두더지, 응? 두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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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벌써 손길을 피하다니나. 아이고, 내 손가락 왜 빨아, 이놈아. 내가 네 엄마인지 알아? 손을 조그만 게 빨아요. 아유, 귀여운가. 어쩜 이렇게 귀여워. 어? 어? 엉아 손을 빠는 거야? 오늘은 엉아가 바쁘다 하던데. 미안한데 오늘은 엉아가 바빠. 우리 너희 아빠 흰돌이 저기 병원 간다. 저기 고자 만들러 간다, 야. 고자 만들러 한번 좀 그런가? 너희 아빠 4시하러, 4시도 좀 그렇다. 말하는 게 다 왜 그래. 니네 아빠 4시 만들러 간다, 그래. 거서 치료 간다, 거서 치료. 알지? 왜, 하지 마? 너희 아빠 중성화해야 돼, 중성화. 아이고, 쟤네 왜 내 쓰리가고 그래, 빨려도. 제 가운데 내가 키가 제일 커요. 많이 먹어가지고. 왜 움직임? 나오는 것 봐, 어? 엄마 먹는 거 보러 가고. 엄마 얼른 안 그러나 모르겠다. 야, 벌써 너 고기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얘도? 야, 너 벌써 고기 냄새 맡니? 얘가 큰 놈이 됐어. 너 봐봐. 남자니, 여자니? 아이고! 남자네? 남자냐? 남자네! 왕자네, 아이고. 너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야. 밖에 아주 잘 나와가지고. 너. 눈 뜨자마자 나, 얘는. 뭐야, 벌써 너도 고기 먹니? 아이고, 아이고. 어? 엄마 으르렁거려. 야, 너는 젖 먹으래. 어? 왜 나오자마자 고기를. 쟤 나오자마자 고기 물어요. 엄마가 으르렁거리잖아. 너가 먹을 게 아니다 하고 그러잖아. 으르렁. 엄마 나도 한 입만 주세요. 옆에 거 먹고 있어. 아니, 너 먹어도 되니, 고기? 근데? 야, 엄마가 먹지 말래. 야, 되게 웃겨요. 나오자마자 고기 먹어. 아, 야, 진짜 먹고 사는데 굶어죽지 않겠다, 얘는. 벌써 고기 먹어요. 그래, 뭔들 다 잘 먹어라. 아니, 이 새끼가 고기 먹어. 이거 이래서 되는 거야? 야, 얘 보통 애가 아닌데.
와 웃기다 야 진짜. 얘 고기 맛을 알아버리면 큰일인데 이거 봤어. 야 너 우유 먹을래 야. 예. 너 찌찌 먹어야 돼. 아 조심해 엄마가 너 문다. 너 혼날 줄 알았어 내가. 봐봐. 어? 어? 엄마 더 혼날 줄 알았어. 어? 그래도 또 가요. 엄마 너. 또 가? 야. 너는 이름 뭐라 할까? 너는 간탱이라 하자. 간탱이. 간탱이 부었어 그냥. 간탱이 하자 간탱이. 간탱아. 넌 간탱이 부었어. 엄마한테 계속 가는가 봐 이거. 아이고. 또 엄마 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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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세게 물진 않아요. 으르렁거려 그냥. 오지마. 오지마 그러잖아. 오지마. 또 그러려고. 간땡아. 아니 이놈의 간땡이. 어 간땡이 투. 너도 오니? 누구니 너는? 아 일로 와봐. 어 괜찮아? 왜? 엄마가 눈 때렸어? 아유 올라올라 올라올라 올라올라. 괜찮아 괜찮아.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아유 엄마가 눈 때렸죠? 아유 그래 들어가 들어가. 아유 어, 들어가. 눈탱이 밤탱이 되겠다 야. 쟤를 다 쫄았어.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간땡아 다음부터 나오지마. 엄마한테 혼났잖아. 엄마 미안 이런 것 같아. 에이그 간땡이 투 나와라. 안 되겠다. 야 아빠 데리고 병원 갈게. 너희 말 잘 듣고 있어. 에휴 괜찮아. 에 나봐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오빠 호해 엉엉 호 엉엉 호해줄게. 에이 눈 봐봐 어디. 에이 괜찮아 이 염살쟁이야. 엄마 세게 안 때렸어. 야 가둬라. 갔다 올게 너희 아빠 데리고. 얘 왜 이렇게 울적하냐 기분이. 야 너 왜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 있어. 에이 모르겠다. 에이 어디 보자. 아, 우리 댕댕이를 구출할 때 쓰는 거거든요. 케이지 이거 박스에다가 우리 흰둥이 데리고 오늘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흰둥아. 아 흰돌이지 흰돌이. 이름이 맨날 헷갈려. 흰돌아 우리 저기 미안한데 너 오늘 왜 눈꺼 왜 이렇게 깼냐. 어 너도 울었니? 너 병원 가는 거 알았어? 아유 눈꺼 좀 닦자. 아유 이거 아유 이놈 새끼 일로와 눈꺼 좀 닦아. 오늘 너 병원 가는 날이야. 오늘 저기 뭐야 남자 노릇 못 하겠다 이제. 이제 너는 여기 뭐라고 이뤄야 될지 모르겠다. 미안해. 우리 병원 가자. 우리 가서 좀 치료 좀 하고 오자. 저기 뭐라고 얘기했니 너한테. 미안하지만 너 저기 거시기 하러 가자. 거시기 가자. 들어가야 돼. 들어가. 아니야 나오면 안 돼. 들어가. 미안해. 너 나오면 안 돼. 오늘 잠깐만 좀만 참자. 가자. 애들아 너희 아빠 병원 갔다 올게. 야 안녕히 다녀서 인사해야지 이놈들아. 거시기 하고 오자. 오늘은 동물병원 청주 나래 동물병원 저번에 갔던 데 있죠? 그곳에 가서 원장님한테 부탁하려고요. 우리 흰돌이 거시기 좀 잘 좀 해달라고. 1시에서 2시는 점심시간이라고 문자 온 거를 제가 잘못 봤어요. 그때 예약인 줄 알고 지금 부랴부랴 서둘러서 빨리 동물병원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얘가 은근히 아 은근히 무겁네요. 아 가자. 아. 어우 너 은근히 무겁다 힌돌아. 힌돌아 좀만 참아. 얼른 갔다 오자. 아이고 야, 은근히 무겁네. 아 오늘 날씨가 여기 영하 3도 4도는 아니고 어제 저녁에 2도였는데 새벽에 영하 3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얼음도 얼었어요 저희 산에는.
얼음도 얼어가지고 와 땅이 그냥 밟을 때 얼음 소리 들려요. 얼음이 얼어가지고 아까 걸어오는데 땅이 막 푸석푸석거리는 거 있죠. 와 그리고 태안인가? 대천 쪽에 눈이 내렸대요. 첫눈. 얼음이 얼어가지고 아까 걸어오는데 땅이 막 푸석푸석거리는 거 있죠. 와 그리고 태안인가? 대천 쪽에 눈이 내렸대요. 첫눈. 이곳은 첫눈이 안 왔거든요. 곧 올 것 같습니다. 힘들어 잘 갔다 와.